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세 자리 단어를 알려드릴 건데요. 세 자리 단어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때까지 배운 알파벳으로 할 거예요. 세 자리 단어를 미리 알려놓으면 좋거든요. 네, 오늘 현재 알파벳 세 번째 날은 아니지만 현재 알파벳 세 번째 페이지를 쓸 때가 됐네요. 요번에는 힌디 단어랑 쓰지 말고 힌디 알파벳이랑 쓰지 말고 힌디 알파벳 세 자리 단어라고 해주세요. 아니 힌디 세 자리 단어. 네. 이렇게 썼어요. 제가 힌디를 어떻게 읽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뭐죠? 하고 girl, mugger 이렇게요. 이렇게 단어를 끊어서 읽는 거예요. 한 다음에 glam, 펜이에요. 걸음 한 다음에 뭘 알려드릴 거냐면요. 룸을 알려드릴게요. The room. The room은 부드러운. 네, 끊어서 말해주면 쉽죠? 버튼을 알려드릴게요. 버튼이에요. 그러면 한국말로 하면 단추지. 하고 뜨겁다는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거름. 거름. 뜨거.
이렇게 했죠? 하고, 제가 하나를, 라트를 알려드릴게요. 두 자리 단어와 세 자리 단어인데, 이번 거는 세 자리 단어를 좀더할 거예요.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이번엔 제가 힌디어 두 자리를 좀더 알려드릴 건데요. 만, 만, 버거. 버거고요. 햄버거라고 해야 되나? 햄버거. 라트는 머리카락. 네. 이만큼만 알려드릴게요. 머글, 클람, 클람, 너름, 버튼, 거름. 그럼 바나 반 러터 라트. 네, 이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제가 새로운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새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먼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다음번에는 좀더 어려운 알파벳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안녕.